이게 얼마? 13,000원. 두 개들이. 이거 SD 바이오 센터인데? SD 바이오 센터면은 얘네 주식이. 얘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SD 바이오 67,800원인데? 한참 올랐다가 떨어져. 많이 쭉 빠졌다. 야, 얘네 그럼 한참 올라갔다가. 한참 뭐 진단키트주 막 발표 났을 때 그날 쭉 올라. 저건 진짜 완전히. 아니 이게 여보세요. 갑자기 팍 텄네. 얘네가 2월 3일날 이번 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난 그때 빌빌댔는데. 갑자기 진단키트주 올라갔다는 얘기 들었거든? 여기서 계속 빌빌대다가 59,500원 매물대 뚫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일로 짜는 중. 그러니까 이걸 아니지.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서 짜면 되고. 깊이는 좋은데? 이코 중간까지는? 너무 힘들게 안 돼? 다음에 이거를 까고 충분히 적시는 10번 정도. 10번 정도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버릴 제대로 버려야지. 그다음에 이거를 쭉 짜주라 그러더라고. 이걸 쭉 짜서 뺄때쭉 짜. 자, 이렇게 꼈어. 네 방울. 네 방울이야? 하나, 아이씨. 다섯 방울 남았다. C에는 약간 흐리게 나오고 있어. C에는 좀 약간 나오는데. T에 나와야지 그거지. 옛날 임신 테스트기처럼 C가 그거고. 이렇게 들어야 된대. 자기 너무 세게 하지 야, 마. 그래, 제대로 적당히 해야지. 됐어? 양쪽 해, 가보세요. 양쪽 해.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으려고 하잖아. 의사가. 네, 이렇게 흔들어. 어쨌든, 이렇게 잘 섞인대. 꺼졌다. 얼굴 들어, 얼굴 들어. 너무 확실하게. 난리 났다, 진짜. 엄마가 조심해. 결과를 기다려. 왜 이거 몇분 기다려? 15분. 정확히 네 방울을 해야 돼. 다섯 방울도 괜찮아. 하나, 둘, 되게 너무 이렇게 딱 맞춰서 셋. 한다고. 네, 한 방울만 더 할까? 아빠 음성, 엄마 음성. 네.